안녕하세요. 화성의 가면의 이혜솔입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요, 동탄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문화 공연이 선보여졌던 화성 아트홀입니다. 한 해 동안 화성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공연들을 펼치면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곤 했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공연들이 펼쳐졌는지 화성의 가면과 함께 하시죠. 화성시의 대표적인 공연장 중 하나인 UNI센터 화성 아트홀에서 지난 20일 화성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핫한 두 인디밴드의 합동 공연이었는데요. 이 공연은 화성시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기획 공연이라고 합니다. 좀 날이 춥기는 한데 그래도 흔히 볼 수 없는 공연이어서 그래서 오늘 공연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솔직히 오늘 몽니랑 슈퍼키드 공연인데 이렇게 이런 다양한 공연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보러 왔는데요. 화성에서 이런 다양한 공연을 한다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많이 홍보돼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신년 특집 해민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콘서트를 시작으로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체코 피라모닉 소년 소녀 합창단, 디프런트 디토 리사이틀, 첼리스트 정명화 토크 콘서트 등 세계적인 연주자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드로잉쇼, 힐링 뮤지컬, 빨래 등을 선보여 상반기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던 화성 시민에게 문화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방학 중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판소리 뮤지컬, 북극가, 하루키 소설을 노래로 듣는 하루키 소설을 듣다, 미국 전통 클래식의 진수 샌프란시스코 콰르텟을 선보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화성시 문화재단 추천작 시리즈 음악편으로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 내한 공연, 색소폰의 진수 부다페스트 색소폰 콰르텟 내한 공연, 기타의 왕가 로스 로메로스와 11월에는 추천작 시리즈 연극편으로 대학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 짬뽕, 경주문화재단의 화제 연극, 아버지 나의 아버지, 꼭 한 번은 봐야 할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를 선보여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공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힐링 뮤지컬 빨래, 부다페스트 색소폰 콰르텟,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등이 펼쳐졌던 공연장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춤, 그리고 배우들의 선 굵은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게 되고 촉촉한 감성에 젖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4년 문화 공연을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공연이 특별히 잇따라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절을 앞둔 23일 화요일 UNI센터 화성 아트홀에서는 마에스트로 금난세와 유라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 아트홀에서 온 가족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키즈 콘서트 야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과 31일 저녁에는 화성 아트홀에서 대한민국 국보급 발레리노 이원국 발레단의 호두깎기 인형 공연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 10일 날 KBS 교향악단과 하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화성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컨셉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뭐 동아리라든가 음악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좀 많이 발굴해서요, 같이 무대에서 보여주시고 저희는 보는 이런 컨셉의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 중이고요. 또 야외 그 공연장이 있는데, 동탄에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그 야외 공연장도 좀 상설 공연이나 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컨셉은 화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2015년에도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화성시에서 펼쳐졌던 문화 공연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친구, 가족, 연인들과 함께 따뜻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공연들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화성시에서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수준 높은 공연들이 많이 펼쳐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의 가면이었습니다.